AI로 제작된 사진을 내가 설정한 스크립트에 맞게 말하게 만드는 아바타 제작 서비스 헤이젠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AI로 제작된 사진을 내가 설정한 스크립트에 맞게 말하게 만드는 아바타 제작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고도화된 AI 서비스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 텍스트 투 비디오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컨텐츠로 다뤘던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런웨이사의 젠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출시 초기라 그 퀄리티가 다소 아쉽다는 피드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I로 제작된 사진을 내가 설정한 스크립트에 맞게 말하게 만드는 아바타 제작 서비스 헤이젠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미디어 편집 기술 없이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100개 이상의 AI 아바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입력하여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헤이젠을 사용하기에 앞서 헤이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0% off all products. Shop now. それは単なる車ではなく冒険への乗り物です. La fonctionnalité de collaboration d'équipe est arrivée. Voici comment vous pouvez faire équipe en temps réel.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사용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에 헤이젠을 검색한 뒤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만 체크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마치니 이런 헤이젠의 메인보드가 나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맞는 템플릿이 존재했으며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익스플레이너 비디오에 있는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즈 디스 템플릿을 눌러 영상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렇게 좌측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템플릿, 아바타, 텍스트, 구성 요소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바타나 보이스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제가 임의로 만드는 아바타나 보이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디폴트로 제공되는 것들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언어와 말의 속도 그리고 피치를 수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영어처럼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뒤 스크립트 부분에 제가 넣을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의 도구로 가져가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라는 스크립트를 넣어 재생해봤습니다. 말의 빠르기가 다소 느린 것 같아 1.2배속으로 수정했습니다. 영상의 우측 하단에 워터마크가 있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무료 이용자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요금제가 뜨면서 각 요금제별 옵션을 보여주는데 원 프리 크레딧만 주어지는 것 또한 아쉬웠습니다. 무료로는 한 가지 영상밖에 제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금제 옵션은 뒤로 하고 제작 중인 영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마저 진행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말하면 이상하기에 동양인 중 가장 한국인처럼 생긴 아바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제법 한국인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상의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문구와 텍스트들을 수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전부 마친 뒤 영상이 전환되고 나서 뒷부분에 나오는 스크립트도 수정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썸밋하기 전 프리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의 도구로 가져가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평범한 사업가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화면 전환과 음성이 어떤 식으로 보이고 들리는지만 확인이 가능했고 바로 아바타의 입모양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썸밋까지 진행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썸밋을 누르니 해당 영상 제작에 필요한 크레딧이 0.5개입니다. 처음에 1크레딧이 주어졌으니 하나의 영상은 더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나옵니다. 약 2분 내외를 기다리니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의 도구로 가져가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평범한 사업가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를 지원만 하는 정도라 입모양이 엄청나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간단하게 아바타를 통해 제가 입력한 스크립트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으니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해보면서 이대로는 타이캐스트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제 사진을 아바타로 넣어 똑같은 템플릿에 적용시켜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챗GPT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디폴트로 존재하는 아바타와 제가 직접 넣은 이미지와의 입모양이나 표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아바타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도 인공지능 아바타 생성 서비스인 DID나 타이캐스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 0.5 크레딧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며 잘 테스트해보시고 크레딧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 좋은 결과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